이게 이제 라비의 시크릿 박스입니다. 시크릿 박스 시박인데요. 시박? 어? 시박? 네, 라비의 비밀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누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라비 누나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누나들? 우리 축구선수 씨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현직 축구선수로 뛰고 있고요. 시즌과 시즌 사이에 잠시 잠깐 쉬고 브레이크시죠. 브레이크일 때도 훈련을 하시나요? 제 발은 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밑에도 지금 현란한데요? 네. 지금. 걔한테 공 주면 환장하잖아요. 왜 그러는지 알겠다니까. 진짜? 그냥 공이 재밌어. 그 공 놀이가 재밌어. 걔 얘기하니까 유키가. 안녕. 안녕. 너도 공 좋아하지? 누나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서 열심히 일기미처럼 일하고. 네. 요즘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오는 것만. 아, 그럼? 네. 아, 그냥 걔를 그냥 풀어놓으시는데. 네, 네, 네. 자연스러워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거군요. 승아 누나는? 저 열심히 집안일 하면서. 아니, 그리고 우리 김배우님께서 네. 영화 보이스가 100만 넘어서 그 수업하고. 지금 진행하고 나서 봤어. 아니 우리 오빠가 너무 진심인 거야. 승아 씨는 같이 안 쳐봤어요? 아 저는 포기했죠. 어디까지 왔어요? 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아 여기까지 못 가. 여기까지 안 가. 우리 승아 씨 조금 낫지. 비슷할 거야. 아, 도현이가 조금 낫지. 아 아니에요. 근데 이 라비 씨의 비밀 상담소가 아 너무 잘 될 것 같은 것이 우리 이현희 씨 모자에 라비의 비밀이 아~ 라비의 비밀이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누나들 비밀 상담소 보셨는지? 네, 저 봤어요. 그날은 진행을 거의 안 했죠. 진행 당했죠. 아유 라비 뭐 잘하고 있는데. 약간 어떤 분위기든 라비가 잘 읽어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나들을 잘 이해해주는 편인지. 저희가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하는 대화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매번 새로 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은 하는 얘기가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데 얘도 이 얘기 순서도 똑같아. 거짓말. 저번에도 이거 그대로 한 번도 얘기하셨던 거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 것까지 똑같아. 어우 전 너무 좋다고 누나들은 너무 재밌다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죠. 누나들은 맨날 좋은 말만 해준다. 카이는 갈구기만 했는데. 마이크가 떨어졌어. 아우 야 카이 씨 같았으면 혼났다 너. 아 혼났지. MC가 마이크 떨어졌다고야. 아 이거 진짜 약간 친누나가 바꾼 것 같잖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재밌겠다. 아. 여자친구가 나 살쪘지? 아닌데 예쁜데? 라고 할 건데. 아 살쪘잖아. 에 예쁘다니까. 아니 찌어쪘어. 내가 달라진 거 모르겠어? 나한테 연기도 안 해. 친구라더니 연기도 안 해. 못하는 게 없어. 더 예뻐진 거 같은데? 어.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저는. 아 그냥 계속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현희 씨가 생각하는 정답은 뭐예요? 지금 몇 킬로야? 근육? 근육은 얼마나 붙었어? 아니 너 인바디야? 인바디라서 사귀어요? 여자친구에게 톡이 왔어요. 자. 아직 카톡 읽기 전이에요? 안 읽씹할까봐. 중요하지. 술 먹었어요? 한 번 좀 넣어볼까요? 여자친구가 친구랑 만난다고 했어. 네. 술을 마셨어. 술을 마신다고 했고 그러고 새벽에 자? 라고. 아. 저는 전화를 하죠. 네. 그럼 전화해서 자니까 카톡 보내지 마시고. 근데 그거 약간 데릴러 오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데릴러 오길 바래? 그치? 그런 거야. 그렇게까지 바라... 생각한다고? 난 데릴러 오길 바라거나 들어갈 때까지 전화해주길 바란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이제 약간 라비가 그런 스타일인데 여심을 읽는 거에 더 들어가서 내시경이네. 안을 살피네. 라비는 여심 내시경이다. 아, 네. 썸녀예요? 우리 무슨 사이야? 얼마나 탔어요, 썸을? 디테일이 중요한. 역시 배우야. 설정을 확실하게. 한 100일 정도라고 합시다. 100일? 아. 왜 100일이나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 정도면 저는 약간
그러니까 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설레네. 그리고 나 그냥 약간은 장난스럽게 그냥 1일이네. 오. 뭐가 1일이야? 너 다이어트 1일이야? 뭐가 1일이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은 거야?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제 라비의 시크릿 박스입니다. 시크릿 박스 시박인데요. 시박? 어? 시박. 시크릿 박스.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를 향해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아니 의자가 왜 자꾸 같이 일어나지? 아, 뭐 액세서리예요? 난 바지에 너 캐리어 담은 건 줄 알았어. 끌고 다니길래. 이거 만든 건가? 네, 제작진이 또 이렇게. 와. 너와 나의 사이? 첫 번째 사연, 도현 누나가 먼저. 저에게는 6년 넘게 짝사랑한 친구가 있어요. 이 아이를 편의상 우연이라고 부를게요. 다들 왜 고백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우연이에게 한번 차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물론 지금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작년부터 우연이가 저를 대하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은근슬쩍 손을 잡는다던가 머리를 쓰다듬는다던가 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연락하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뚝뚝댔던 말들도 없어지고 다정하게 얘기해줘요. 한번 차였던 제가 다시 우연이에게 고백해도 될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와. 아니 손 잡으면 사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행동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왜냐면 그냥 관계도 아니고 한번 이제 마음을 고백한 알고 있는 거잖아.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닌 거면 호감이 있거나 쓰레기거나. 맞아. 근데 이것도 그렇다? 되게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게 저도 예전에 소개팅을 하는데 얘기를 굳이 왜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개팅해서 그분이랑 장소를 옮기는데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니까 이렇게 했어? 약간 나 이렇게 밀더라고. 안쪽으로. 나는 그때 호감이 있지 않으면 내가 철치도 뭐 했는데 가면 내뱉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 자기가 집에 도착하면 연락 주겠다. 가고 계신가 보다. 집에 가고 계셔. 도대체 당신 어딘지 너무 걱정이 돼. 많은 분들을 지금 땡겨주고 계셔가지고 집에 언제 도착해? 어찌됐건 이 행동도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보고 이 사람도 마음이 있느라고 하겠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사연자의 입장에서 보낸 거니까 사실 그 우연이란 친구가 손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잡았는지 모르잖아. 같이 잡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강강술래를 하고 있던가. 그치? 아니면 머리에 뭐 벌레가 앉아서 이렇게 그냥. 근데 느끼기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입는 거.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돼, 사는 소리. 이 사람은 지금 6년이란 말이에요. 맞아. 6년을 좀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6년이야. 근데 이렇게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백을 안 하지? 그럼 계속 생각난다. 해봐야죠. 뭐 한 번 사는데. 그냥 될 때까지. 저라면 세 번까지는 해볼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찾았잖아요.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고백하시고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다, 네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제 이요. 아, 웃기다. 두 번째 사람 볼까요? 저는 한 달 뒤에 식을 올리는 예신입니다. 예비 신랑이 저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펑펑 울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도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얘랑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생일 때문입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첫 생일이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생일날 저녁에는 친정에 내려가기로 해서 알찬 생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생일 당일 저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 오늘 친구랑 점심 먹기로 했어.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결혼하기로 하고 맞는 첫 생일인데 어떻게 축하도 없이 이렇게 보낼 수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부모님 뵈러 가는 거 아니었어? 넌 점심 때 가는 줄 알았지.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물론 말을 미리 안 한 저도 잘못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흔한 케이크 한 조각, 꽃다발 하나 안 줄 수가 있냐고요. 서운함을 내비치는 저에게 건넨 더 기가 막힌 한마디는 우리 집은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야 라는 말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는 그렇게 제 생일을 잘 챙기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너무 속상하네요. 하셨어요. 헤어지세요. 저는 제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생일을 까먹은 거예요. 아 누나가? 아직까지 이야기해요.
아, 그래, 나 비슷하다.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 까먹어가지고. 난 결혼 직전에. 아니 근데 이현희 씨는 그렇게 까먹고 왜 파워를 막. 아니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헤어지라면서. 아니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은 내 생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집은 생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태도가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건 진짜 서운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역으로 똑같이 해주면 안 되나? 남편이 만약에 배가 복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응급실에 전화 좀 해줘. 우리 집에서는 응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죽어나가도 응급 주차를 부르지 않아. 아니 그리고 이 초반에 자기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대요. 근데 막 평소에 다 챙기면서 생일만. 우리 집이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든 나와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래, 여기는 우리의 집이잖아. 우리의 집의 룰을 만들어야지, 서로에 대한. 사실 우리 그냥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따로 살다가 갑자기 결혼을 해서 합치는 거잖아. 근데 그쵸. 서로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야, 사실. 맞아.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한 가지 위로를 해드리자면 결혼 전에 다 진짜 많이 싸워요. 맞아. 결혼하고 싸워요. 맞아요. 한 6개월 정도? 전 2년까지 봅니다. 점점 늘어나는. 그걸 버티신다면 100년회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누나들이랑 하니까 확실한 솔루션이 나온 것 같아요. 두 사람만의 룰을 만들어서 이제 달라지는 걸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함께 해나갈 시간들을 잘 맞추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맞습니다. 정리 잘하는데? 그러니까. MC 왕이네. 누나... 카메라에 대고 카이야 보고 있나 이렇게. 야 카이야 종이나 나 잘한다고.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대 중반이 된 동탄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과 CC였죠. 그녀는 애교가 많고 눈웃음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있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같은 과 학생이다 보니 함께 술자리를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도시락을 싸줬는데 저랑 제일 친한 동기 형 것까지 챙겨서 주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까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귄 지 8개월쯤이 되었을까요?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던 그녀는 제가 일병을 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를 나왔을 때 접하게 된 소식은 저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그 동기형과 그녀가 사귀고 있던 것입니다. 헐, 치정스. 저에게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랑 헤어지더니 제 친한 형이랑 사귄 그녀? 제 전 여친을 사귄 그 형? 아니면 그때 군대를 간 제 잘못일까요? 마지막 너무 슬퍼. 슬퍼. 왜 자기 잘못이야. 자 일단은 그 와, 도시락. 치정. 도시락 열었을 때 밥에 강낭콩 그 한쪽으로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그 형 도시락에 한 더 있지 않았나. 형 도시락에 정성이 훨씬 들어갔다. 아니면은 뭘 씻다가 이게 뭐야. 종이를 했는데 나 오빠가 좋아. 이거는 그냥 쿨하게 잊어야 돼. 맞아.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좀 있나요? 많아요? 너무 오죽하면 유행가도 다 그랬잖아요. 난 너를 믿었던 거 봐. 유행가요? 아니 유행가? 상대 선생님이 유행가? 하는 건가요? 유행가라고 하고 모르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네, 지금도 믿었기에 그 노래 유행가, 이 노래 유행가잖아. 그래, 맞아 유행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다는 거야. 근데 너무 별로야. 이거는 스트레스 받는 그 시간과 쏟는 에너지가 그래, 너무 아깝다고.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야 돼. 맞아. 20대 초반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되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삶을 좀 거르는 그런 눈도 생겼을 것이고 빨리 회복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맞아. 빨리 회복하시고 그냥 크게 한번 유행가 크게 한 소절 부르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럼 그냥 궁금한 건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도시락을 싸줄 때 친한 동기 형 것까지 챙겨준 것부터 뭔가 시발점이었던 건 아니죠? 잠깐만 흘린 거야. 시발점이라고 한 거 같은데. 아 그때부터 분명히 그 도시락에 뭐가 들어있었을 거야. 아 진짜 둘이 무슨 일이 무슨 거야 무슨 거. 아 윤수아 씨가 지금 궁금한 점이 있더라는데 유튜브 욕을 해도 돼. 귀여워. 맞습니다. 욕 나오는 상황이죠. 네. 예. 클로징 하셔도 돼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집에 안 가. 아니 사연 몇 개 더 없어? 코너도 없어요. 그러면 혹시 저희 태진하고 이현희 씨 혼자 남아서 나비도 같아요.
문화대 오늘 와주셨는데 또 비밀 상담소 아니어도 네. 또 자주자주 뭔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한 건 비밀이야. 우리 마지막에 또 우리끼리 얘기한 건 비밀이야. 어, 비밀이라고? 지금 비밀? 아,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얘기 비밀이야.